부산행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가자. 아, 나 잡아봐라. 자, 이거 죽여버릴 거야. 하나, 둘, 셋. 자, 무가 어딨나요, 무? 무야! 하하, 그래, 뭐가 일라입니다. 자, 들어오세요. 아이고, 들어오세요. 어서와, 저기, 정평님네 집은 처음이지? 야. 제가 밤새도록 제가 세팅 해놨다 했습니다. 아, 가이드님. 아니, 최종 목적지가 결국 이거였어요? 시작이구나. 여기가 전쟁터구나. 하나, 둘, 셋. 오. 야. 아, 환석범 어머님이 대단하신 거네. 그렇다. 아, 이거 떡 썰는 게 힘드네. 유주아. 예? 저쪽에 지금 주방 누가 쓰나 안 쓰나 한번 봐라. 주방에 지금 일라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부르셨어요? 주방에 지금 일라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왜요? 지금 일라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왜요? 부르셨어요? 아니, 너 일라이 일하라고. 아, 네. 야, 너 귀 지게 봤다. 일라이, 라이야. 일라이, 라이야. 네? 오호야! 네? 오호야! 이게 아니에요! 아니야! 야야야! 야, 야, 야. 야, 이거 아니 아니에요! 대단한데? 야, 여기서 너 좀 떡 좀 쓸어봐. 네. 내가 거기서 손질을 할게, 시금치를. 아니, 야, 저 라이야, 다 했어요. 와. 손질 다 했어요. 아니, 저 다 했어요. 손질 다 했어요. 오지 마. 아, 여기 다 했어요. 야, 라이야, 니가 와. 야, 라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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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라이야! 다 했어요. 라이야! 라이야! 왜? 일로와. 이거 안 먹어서 저렇게 재미삼아 이거 썰고 계세요. 이거 만들게, 계란물. 저기 일라이. 네. 저기 앞에 가 슈퍼 가서 네. 만두피를 좀 사야 될 것 같거든. 만두피요? 어, 가서 만두피 좀 사올래? 네, 알겠습니다. 라이야. 아, 라이 좀 그만 불러요. 라이야. 네, 네. 그거 만두피 사오고 네. 잔돈 남잖아. 네. 초콜릿 사와. 초콜릿이요? 어. 잘 떨어지셨구나. 돈 있으세요? 없어. 그럼 만두피 사고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니다. 아, 힘들어. 아, 여보. 사랑해. 나 지금까지 한 번도 못 앉았어. 진짜? 근데 이제 방금 심부름 보내주셔가지고 만두피 사러 가고 있어. 되겠다. 꿀 같은 시간이야 지금. 그래서 내가 전화했지. 아, 잘했어. 아까 그래서. 야, 정태야 일로 와봐. 야, 세윤아 일로 와봐. 야, 봉식아. 왜요, 왜요? 그래도 우리가 막내가 왔는데 네. 또 이렇게 또 화려한 신고식 같은 거 해야 되지 않냐? 뭐 몰래카메라 같은 거 하는 거 신입생 환영 몰래카메라 같은 거 하는 거 신입생 환영 근데 너무 어려워하지 않을까요? 우리 그냥 평상시에도 어려워하는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얘 이제 많이 올라왔어 너 왜 이렇게 일날을 견제해? 아니 그쵸 아니 나랑 씨름할 때 얘기하는 거 봐 형 머리 무거워갖고 이겼다고 나 아니 그런 게 있어 머리가 너무 머리가 무겁냐 이게 많이 올라와, 아, 그래? 아, 진짜. 야, 그거는 사실을 얘기한 거잖아, 이 사람. 어떻게? 세게 하면 올 것 같은데? 아, 세게 하면 안 되지. 야, 눈물 한번 쏙 빼게 해줘야지. 눈 한번 쏙 빼고, 눈 한번 쏙 빼고, 짜잔! 환영해! 이러면 또 이제 다. 저기 라면 내가 끓여줄 테니까, 그 라면 끓여 먹을 때요. 간단하게 뭐, 새참식으로 라면만 좀. 누가 스태프들이 나한테 전화를 전화를 하는 거야. 나한테 전화를. 전화를 하는 거야. 밖에 나갔었는데. 내가 공대기한테 야
촬영 중에 전화기 좀 꺼라. 아니 한 방에 가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먹을 때 형이 문자나 이런 거 계속 해야 돼. 아. 문자로 이걸 깔려야 돼. 계속 하고 말 끊고. 좋다. 그거 좋다. 말하다가 형님이 계속 말이 끊겨야 돼. 문자 끊고. 아 이게 뭐야. 아 그럼 형이 무슨 얘기를 하면 내가 그냥 계속 전화를 핸드폰을 볼게. 안으로 많이 나빠.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넣고 반으로 잘리는 느낌을 처음 들었어요. 누가 날 묻은 줄 알았어? 야, 대구야. 지금 형 좀 기분 나쁘지? 벌써 안 좋아지네, 진짜. 형이 진짜 기분 나빠지면 안 되는 거야. 형 안 돼. 그러다가 내가 한 세 번쯤에 전화를 그냥 받아버릴게. 그래, 받아. 그리고 형 얘기할 때 받아. 여보세요? 그리고 나는 너한테 바로 얘기 안 하겠어. 일중이한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진짜 살벌해. 나 이제 그때 난 어떻게 해야 돼, 그럼? 해야 돼, 아니면? 너는 가만히 있어. 연기가 안 돼, 너. 너야 가만히 있어. 너 때문에 걸려. 저 드라마 그래도 출연 3회 출연을 제가. 드라마? 드라마 내가 3회 출연을 너, 제가. 너는 너무 오버 액션이야. 아, 그래요? 평소에. 과연 그런가요? 공개 수비합니다. 명절 때 항상 고생해줘서 고마워. 이영보도 같이 고생하잖아. 이영보도 같이 고생하잖아. 조심해서 다녀. 여보도 밥 먹고 쉬어. 응, 알았어. 왕만두피, 찹쌀만두피. 혹시 양갱 같은 거 있나요? 큰형님이 당 떨어지셔가지고 나이가 있으시니까 양갱을 좋아하실 거예요. 쌍화탕 하나 먹을까요? 태기 형님도 재치기 좀 많이 하셔가지고. 나 몰카면 터지는데 나 웃을 수도 있어. 아니 너 아니면 너가 나 터져. 너 그러면 나 그러면 어때요? 어? 그러면 가서 나가실 거죠 싸우다가 화내서. 그럼 내가 1라이 남아 있으면. 내가 뭘 잘못했냐고. 아 진짜 미안 미안합니다. 그럼 내가 1라이 남아 있으면 너 안 먹을 거는 나 먹으면 안 되냐 물어보고 너 안 먹을 거는 나 먹으면 안 되냐 물어보고. 야 그만해줘. 야, 왜 불쾌해서 네 살이 살이 붙여보려고 그래? 야, 너니까, 야. 제가 이거 해야 돼. 그게 거의 들어 빠질 쯤에. 그러니까 나 그러니까 빠질 거야. 내가 빠지면 진지하게. 내가 빠지면. 우리 둘이 싸우다가 형이 빠질 거예요? 형이 내가 먼저? 형은 빠져야 돼. 형이 제일 먼저 빠져버려. 내가 먹다가 내가 그냥 내가 팀들한테 잠깐 빠질게요. 그러고 그냥 담배 피러 가는 척하고 나갈게. 나 어떻게 배우더라고 연기하는 거야? 형도 나갈 거야? 나는 안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일단 나 적당히 빠질게. 저는 언제 빠져야 돼요? 너, 야, 야. 너는 언제. 아, 형. 아니, 너는 지금 빠져있나? 야, 너는 무슨 계산하거나 생각하지 마. 형, 이런 느낌이. 너는 자막철이야.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돼. 언제 뭐 자꾸 참여하려고 하지 마. 알았어. 어쩔 수 없이 약간 그 비방용 멘트도 살짝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믿어. 그 삐 처리하면 되니까. 그러면 내가 괜히 스태프들한테 화풀이하고 갈게. 왜 갑자기 왜 화풀이래? 그냥 세게 하는 거지. 다른 얘기 하나. 먹고 꼬투리 잡아서. 너무 세게 하면 거짓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치. 한 중간 정도로만 해. 해봐. 레디, 액션. 레디, 액션. 카메라 꺼요, 이거. 제가 없는 건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거잖아. 나 이것도 도전해볼래. 여기서 바닷가가 보이니까 좀 힐링이 되네요. 걸리면 안 돼요. 언제 들어와 우리 언제 와 후관이야 이거 언제 할 거냐 이러면 어때? 내가 다시 다 형이 다 오래 해가지고 형 내가 다 앉아 있으면 내가 다시 정리를 한번 얘기할 야 봉태규 너 앞으로 이 너 촬영할 때 너 전화기 하면 너 형 가만히 안 했는데 그때 내한테 전화가 와 아니 형 야 누구 거야?
야, 누구 거야? 근데 형, 근데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받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가 아무렇지 않게 당연하듯이 전화를 받아. 내 대사는요? 없어요. 형, 잡아. 막내가 또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면 안 되니까. 아, 또 시작이다. 나 이거 전 트라우마 있는데. 없는 건 뭐예요, 도대체? 그때 나 전 한번 참사 있었잖아. 이게 뭐지? 아이, 참. 나 이거. 큰일 난다, 이거. 며칠 해놔야 돼요? 며칠 맞춰서. 오지. 아유. 야, 세윤아, 이거. 이게. 빨간 게 제일 강한. 그러니까 오로 놓는 게 맞지. 어디까지 아시는 거야? 아니, 거지? 아니, 많이 넣어요. 좀 넣으세요. 여기 펴, 이제 좀 펴. 얼마나 답답하면. 아니, 탱크가 많이 넣어요, 또. 네. 다녀왔습니다. 일라이 왔어? 네. 만두피? 아, 저도 일단 바꿔. 아, 오케이, 오케이. 아직은 안 하는 거죠? 어? 아니, 아니. 그거 아니지? 아니, 지금 아니지? 촉세야. 메시지. 노래 하나를. 근데 이게 원래 탈 때 지지직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야, 이건 우리한테 고난도인 것 같은데요? 어려운 작업인데? 라이야, 일로 와봐. 이걸 한번 딱 보고 네네. 가서 태규한테 설명을 해봐. 이게 식용유가 양이 적당한지. 이거 다 이만큼이다. 반 떨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이만큼이다. 반 떨어지셨어요? 그러니까. 와, 얘 완벽적으로 했네. 아, 티 났어? 아, 알았어. 고맙다. 야, 적응력이 빨라. 고마워. 와. 형님 아까. 기침하시던데 이상한 냄새요. 고맙다. 야. 이것도 너무 길지? 힘내셔야 되니까 고맙다. 뭐 먹어요? 응? 뭐 먹어요? 뭐 먹어요? 응? 아니, 나 계속 재채기한다고. 일라이가. 사왔어? 야, 너는 내가 사수 아니었어, 처음에는? 내가 없어? 형님이요? 형님 있죠. 아, 있어? 근데 뭐 얘기해? 안 따라주실까? 야, 이거 느낌은 괜찮은데. 야, 뭐 뭔가 되고 있어. 그래도 비결이 나쁘진 않은데? 야, 된 거 같아. 잘하시네. 찾았네, 드디어 찾았네, 잘하는 걸. 아니, 내가 한번 실수한 다음부터는 또 와심상담. 승승장구. 야, 이제 오늘로서는 진짜 저는 자신 있다. 잠깐만, 라야, 요것 좀 봐봐. 네. 라야, 이거 좀 까줘. 전 하나 주시면 저 까드릴게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려고 그런 거야. 뭐 먹어? 뭐 생선 호박. 아니, 생선 먹어, 생선. 맛있어? 맛있네요. 맛있어? 맛있네요. 이거 까줘. 양갱 어떻게 까는 거죠? 양갱 어떻게 까냐고? 양갱이 좀 어렵긴 하죠, 저 나이에. 야, 저 나이에, 야. 3학년 때부터 까먹지 않았니, 너? 양갱은요? 양갱은. 아버지도 좋아하실 거야?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야. 먹어, 너 봐. 저요? 그래, 네가 사왔잖아. 그리고 SNS에, 어? 나 좋다고 얘기 좀 많이 해주고. 알겠습니다.
한국을 깜빡했네. 어씨. 탕국 육수 다 됐습니다. 하나 완성됐습니다. 무무침이요. 버섯 괜찮다. 아, 맛있네요, 버섯이. 형. 네. 저희랑 좀 체인지 할게요. 그래, 그래. 시간이 너무 형들 그래, 걸려서. 그래, 맞아. 계란물 좀 가져와, 빨리. 야, 우리는 뭐 하면 돼?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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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아이고. 네가 내가 파전할 테니까 네가 이거 하고. 요거 맞아, 네가 하고. 와, 진짜 파대로 파를 저렇게 넣는 거야? 대물 파전. 파전이 뚝딱 나왔어요. 세윤이 잘 먹어. 세윤이 봐봐. 야, 진짜 대단하다. 너무 잘한다. 왜 일은 저렇게 하는 거지. 형님 그거 알아요? 뭐? 명절에 우리 며느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1위. 72.5%의 분들이 거의 압도적인데? 대답을 해주셔서 가장 힘든 거 1위. 무식하는 거 같은 거 설거지. 전부책이? 전부책이. 명절 일하는 것 중에? 야, 근데 붙여보니까 알겠다. 뭔지 알 것 같아. 이게 생각보다 힘들다.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게 힘들어. 허리도 아프고. 기름을 계속 이거 맞고 있으면. 기름 치니까 막 따갑고. 설, 추석, 제사. 뭐 도와준다고는 하는데 이게 오늘 좀 진짜로 여자의 손을 안 타고 이렇게 막상 해보니까 내가 좀 최대한 해서 좀 도와줘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이렇게 그 맛은 좋은데 이게 참 만들기가 진짜 손이 많이 간다. 이 접착제 이제 살짝 뿌리고요. 와. 치즈도 살짝 한번 올려볼까요, 형님? 어때요? 민종아. 예? 형님 일일이 뭐 대답 같은 거 안 해도 되지? 그래? 그래. 피곤하실 텐데. 누구 전화냐, 또? 시작했어. 시작했네? 전화 안 보고. 가서 또, 부침개 가루하고, 물 좀 더 갖다 줄래? 일로 와. 여기가 사막이야. 사막이야? 사각지대. 우리 열심히 했잖아. 너 앉아있었던 적 있어? 아니요. 나도 없어. 거의 없었어요. 이럴 때라도 잠깐 쉬자. 진짜 형 덕분에 진짜 오늘 처음 안 자요. 그치? 네, 계속.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쉬운 일 아니야. 그냥 혼자, 만약에 그냥 혼자서 그냥 하기에는 좀 힘든데 이제 형들하고 같이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시끌벙글? 시끌벙글한 게 시끌벙글? 야, 말이 되는데? 시끌벙글한 시끄럽고 분명히 벙글하거든. 말이 되는데? 시끌벙글? 네. 물 얼만큼 갖다 드려요? 여기 누가 있어? 뭐 하니? 야, 진짜 뭐 하냐? 와봐. 와, 얘 웃기네, 진짜. 와봐. 야. 일로 와봐. 형 올까봐 속도 안 되고 있었어. 야, 아니죠. 그냥 드시라.
이렇게 붙어. 야, 붙어. 붙어요, 사각이야. 야, 니네 진짜. 아유. 왜 이렇게 건강했어? 잠깐, 지금 계속 써 있었어. 막내들이 고생이 많다. 세훈이 뭐하고? 아, 세훈이 전 열심히 붙이고 있어요. 지금 고생하고 있었죠. 승우 형. 승우 형을 제일 맞으라고 지금. 마치 형이라고 소파에 앉아 계셔. 답답하다, 진짜. 아, 진짜 승우 형. 형은 근데 빨리 끝나서 놀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너 내 마음을 잘하는 거 보니까 너도 똑같구나. 형은 약간 비싼 주석이 있어. 그치? 보는 순간 통했어. 얘가 약간 그치? 보니까 노는 거 좋아해. 저는 약간 뽀뽀를 때우려는 습성이 있는 친구다 보니까. 이렇게 싹 자라질 않는데. 너 누가 오늘 제일 안 해? 뭐? 오늘 누가 제일 안 했어? 승우 형이지. 예, 예, 갑니다. 가자, 오늘도 가자. 가져왔어? 일종아. 오, 야, 야, 야. 예. 이놈들아. 이놈들아. 또 사고를 치고 말았네. 승우 형. 근데 이건 우리를 위해서 만든 거면 맞을 좀 더 되지. 진짜 사투를 버린다. 사투를 버려,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바로 먹는 게 제일 맛있다. 그러면 요거 내가 이제 마저 하고 일단 치우자. 네. 완성 음식은 따로 한 군데에 좀 갖다 놓고. 네. 배는 단맛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잡내를 잡는 건가요? 뭘 것 같아? 퀴즈. 그 비린내를 잡는. 비린내를? 배로? 배로 비린내를? 그 육회 먹을 때 그 올리는 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비린내를 잡으려고? 아닌가요? 단맛 아닐까? 그래도 이게 물엿이 들어가는데. 아이, 달라. 육질이 그래. 달라. 과일을 갈아서 먹으면. 이거 엄청 무거워.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커피 들어가요? 색깔. 진짜? 잡내랑 색깔. 갈비 LA랑 우리 양념도? 색깔이. 다른 게 없네. 기가 막히다. 맛은 냉정하게 평가할 거야. 진짜 저희도 살림하게 해주세요. 예. 그러면 형님, 예. 두부를 좀 구워주실래요? 탕구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내가 잘하지. 네, 잠시만요. 원태는 무사해. 근데 불 센 불로 하시면 안 되고요. 약불로? 네, 중불로 해가지고. 중불로 은은하게. 그러면은? 진짜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그러니까 이걸 혼자 한다고 생각해봐, 어머님들. 막 뚝뚝 소리 난다. 와. 장난 아니다. 왜?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 여기 좀 쉴까요? 여기서. 제가 이때 쓰긴 쓰라고 그러더라고. 일단 앉아있어. 잠깐. 살림남배! 천하장사! 대박의 결승전! 야! 여기 앉아. 아니. 야, 얼마나 불편하겠니? 여기서 쉬면. 우리 둘 다 일하고 있는데.
야, 너 1시간 사서 쓰는 거야? 야, 뭐 어떻게든 써야 된다. 그랬어. 야, 세윤아. 예? 야, 세윤아. 예? 한국 이거 네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한국이야? 세윤아. 예? 저 이거 두부 잘려나 좀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세윤아, 이거 저 어묵 이거 사이즈 한번 봐줘. 이게 올려놓은 거니까. 안 해, 안 해. 어? 뭐라 안 해. 안 해, 안 해. 어? 뭐라 안 해. 안 해. 쉬어, 쉬어. 쉬어. 편하게 쉬어. 누워있는 거 저 너무 그렇고. 앉아봐 있어. 좀 쉴게. 그래. 편하게 해. 편하게 형들하고 할 때는. 예. 명절 음식. 야, 힘들어. 이거 진짜 풀로 하려니까. 야, 야, 여기다 생선까지 굽는다고 생각해봐. 생선 굽고, 아. 고기 산적도 하고. 어. 여기까지 세뱃돈까지 준다고 생각해봐. 아찔하지? 너무 힘들었고요. 사실은 아내 생각보다는 이번에는 엄마 생각이 좀 많이 났어요. 그때는 몰랐죠. 사실 그때 제사 때는 친척들이 와서 용돈 받는 날, 굉장히 좋은 날이었는데 이 모든 과정을 지금 몇십 년째 하고 계시는 게 참 미안하고 대단하게 느꼈고 고마웠습니다. 근데 형, 네. 내가 우리 집에서 먹던 탕국이랑은 좀 들어가는 게 다른 것 같은데요? 아, 여기는 근데 다 제사 음식이 다 그렇더라고. 뭐 일정이 정해진 게 아니라 지역색이 있지. 예, 뭐 전라도는 아. 생선도 많이 올라가고 저희 어렸을 때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상어도 상어고기도 올라왔어요. 야. 근데 우리 탕국은 또 여기에 해산물이 많으니까 아, 해산물로. 네, 해산물을 좀 많이 넣어요. 저희는. 아. 네. 그러니까 이게 부산 스타일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양도 똑같이 비슷하게 깍둑썰기로 이렇게 해야 돼요. 모양 맞게 고기도 깍둑썰기로. 어, 그러네, 다 모양 일정하네. 여기다 그릴 거예요, 아예? 이거 나눠야 되지 않냐? 감독님, 그 떡국은 우리가 또 그거 할 거니까 라면 짧게 한 그릇만 먹고 갈게요. 라면 짧게 한 그릇만 먹고 갈게요. 좀 매콤하게 해가지고 조금만 금방 해서 먹어. 그 먹어야 돼. 예. 네. 얼큰하게. 도와줄 거 없어요? 도와줄 거 없어요? 도와드릴까요? 없어요, 없어요. 아주 금방 다 했어요. 야, 도와줄 거 있으면 얘기해. 라이 보낼게, 라이. 네.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하세요. 다 했습니다. 무조건 속죠. 일라이 울 수도 있다. 울면서 형님들 이러지 마세요. 이런 네 이건 100% 성공이라고 봐야 돼. 어때 형이 문자나 이런 거 계속 해야 돼. 아 그거 좋다. 말하다가 형님이 계속 말이 끊겨. 문자 꺼라 좀 꺼라. 아 진짜 짜증나게 하네 진짜. 그게 이게 이런 거 진짜 살벌해. 아, 이제 못하겠어. 아. 촬영할 때 너 전화기 하면 돼. 형 가만히 안 했는데 그때 내한테 전화가 와. 내가 다 긴장된다. 야, 3만 얼마인가 그거 받아가지고 네 매니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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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이거다. 역시 라면 냄새는 언제 맡아도 좋아. 야, 일로 와라. 걸어가라 가자. 일로 걸어가. 예, 예, 알겠습니다. 연기로는 뭐 대한민국의 핫배우들 아니겠습니까? 여기 추점은 우냐 안 우냐지 속냐 안 속냐 아닌 것 같아. 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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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형님 말이죠. 우리 야, 셋째 형. 먹는 동안 스태프분들도 편하게 그냥 편하게 있는 걸로. 오케이. 먹는 동안을. 이런 찍는 분위기가 아니라 우리 중간에 쉴 때처럼 스태프들도 약간 풀어져 있는 상황 있잖아. 그 저거야. 누가 어떻게 할 거야? 여기 앉아있어. 어휴. 난 마이크 끌어. 아유, 아유, 어려워. 마지막 드시고. 감사합니다. 맛있다. 뭐라고 할까? 까만 왜 맛이 없어? 브라이브 그래. 감독님. 이건 잠깐 우리끼리 그냥 편하게 먹는 거죠?
편하게 먹을게요. 네. 아니 근데 아까 우리 송지원 그 씨름할 때 진짜 재밌긴 하더라고. 아, 난 아까 내 몸이 반으로 잘리는 느낌은 처음 들었어. 야, 알면서. 대구야. 너도 핸드폰 하지 마. 자꾸 시피가 저 얘기했대 임마. 여기서 자꾸 녹화뜨면서 그 핸드폰 보는 거. 아, 형 지금 뭐 촬영도 안 하는데. 아야 카메라 돌아가. 아니 형이 이런 거 민감 아까 나한테도 살짝 얘기하긴 했는데. 말안 하고 있는 게 맞지? 이게 윌라이한테 감정선 깨지거든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지 뭐 형이 뭐 아까 그렇잖아도 얘기했다는 게 말이에요 뭐예요 그게. 나는 씨름하면서 누가 날 묻은 줄 알았어. 약간 열 받았다 안 받았다. 야 태규야. 비방용 멘트도 살짝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믿어.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하지 마. 잠깐 혼자 하지 마세요. 진짜. 형. 전화 올 때가 있나 보지. 가라. 아, 왜 그래, 형. 에이, 형 때문에 전화 못 받았잖아. 촬영도 안 하고 먹는 건데. 급한 거 받으면 되지. 못 갔어, 임마. 한번 넘어. 네. 좀 있어봐. 아, 동생 먹잖아. 나눠줄게요, 여기. 아니, 드세요. 저, 아, 저게 왜 그러냐? 전화 좀 꺼라. 아, 진짜 짜증나게 하네, 진짜. 받아 수도 있잖아요. 받아. 아이씨, 진짜. 야, 잠깐만. 왜 이러세요, 애들 있는데. 미안. 카메라, 못 먹겠다. 하지 마. 잠 못 자세요. 내가 빠져야 형은 돼. 빠져야 돼. 형이 제일 먼저 빠져버려. 뭐 잘못했어요? 전화기 하면 안 되잖아, 너. 아니, 형 입으로 촬영 먹는 동안 잠깐 안 한다 그랬잖아요. 야, 너 하나 때문에 그럼 우리가 분위기가 좀 이렇게 돼야 되겠니? 아, 형, 너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니, 자꾸 전화를 내가. 네가 지적을 받으니까 형이 하는 얘기잖아, 임마! 아, 절로 가. 클라이막스를 향해 그게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확 쫄아서 이렇게 뒤로 빠지는 이 연기가 더 극대화시켰어요. 몰입도를 더. 야, 그럼 전화기 켜놓고 방송해, 임마. 그러면. 아, 저 그런 적 없거든요. 이따가 내가 한 세 번쯤에 전화를 그냥 받아버려. 그래, 받아. 그리고 형 얘기할 때 받아. 야, 누구 거야? 아마 저는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네. 김승우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더라고. 제작진들이 전화를 하기로 했는데. 대본에서 맨날 왜 전화를 자기가 해? 나가면 조용히 계시지. 왜 가서 전화를 해가지고 이해를 잘못하셨어. 그 연기를 해봤다는 분이 그렇게 하는 겁니까, 너? 그러면 내가 괜히 스태프들한테 화풀이하고 갈게.
카메라 꺼요, 이거. 와, 야. 야, 잘못. 왜 그래? 아, 왜 그래? 아, 그러지 마요. 아, 찍기로 한 거 아니야? 감독님들, 잠깐만 카메라를. 아니, 이거를 정리하고. 아, 뭘 그러지 마. 안 찍기로 한 건데. 왜 형 전화 안 돼? 그러니까 잘못 왜? 형은 전화 받아도 돼요? 나는 안 되고? 아, 하지 마. 왜 그래? 아니. 오랫동안 안 본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야. 오랫동안 안 본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야. 마, 그걸 내가 어떻게 그걸까지 내가 조정하냐? 아, 그 내가 알 바가 아니잖아요. 오래된 친구. 나 거기서도 나 진짜 말문이 막혀갖고 나 진짜 별 생각을 다 했어요. 진짜 거기서 안 웃으려고. 아, 오랜 친구 전화는 못 막는 건 맞죠. 예. 오랜 친구니까. 예. 몇 달에는 또 뭔가를 이렇게 바꿔보려고 반전을 만들려고 전화를 한 거였는데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야 돼, 전화 안 하고. 너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야? 아, 진짜 별거 안 가도 되게 진짜. 뭘 그렇게 쳐다보냐, 마. 뭘 보냐? 대사하지 말라니까 왜 대사를 해가지고 나오고 그래 만들고 그래 대사하지 말라니까 왜 대사를 해가지고 나오고 그래 나 담배한테 피곤하네 아유 담배한테 피곤하네 아유 야 저 뭐야 나 진짜 겁먹었어 나 진짜 던지는 줄 알았어 이 형이 나한테 이거 하고 나 저기 나 못하겠어요 아 승우야, 예? 형! 아, 잠깐, 형. 형, 죄송한데, 그냥. 왜 그래? 저... 말을 하면, 마, 뭐, 말로 들어. 아, 왜 그냥. 야, 왜 그래? 어우. 야, 진짜 씨는 뭐해? 하지 마. 아, 잠깐 놔봐, 형. 야, 잠깐 놔봐. 하지 마. 야, 왜 그래? 아니, 왜 그래, 진짜. 아니, 아니. 일로 와, 일로 와. 앉아, 빨리. 앉아, 앉아.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아, 진짜. 어? 야, 그만해, 그만해.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자, 미안, 미안. 미안합니다. 앉아, 앉아. 아닌데. 편해졌다. 미안. 아까 나갈 수 있거든, 싸우다가. 어. 편해서. 어. 그럼 내가 일라에 남아있으면 너 안 먹을 거면 나가 먹으면 안 되냐, 물어볼게. 예? 지현아 형님 우리 매니저한테 전화해 일로 오라고 우리 매니저한테 전화해 일로 오라고 야 매니저가 건달이니? 어? 야 매니저 당당하네 우리 서로 어색해지기만 했어 서로 불편해지기만 했어. 서로 다 맘 상한 채 끝났어. 대실패. 놀란 사슴. 이런 느낌이었어요. 딱 일라이가. 심장으로는, 속으로는 많이 뛰었을 거예요. 마, 얘기해, 임마. 몰래카메라라고. 몰래카메라라고. 야! 아 진짜 분위기 이게 어? 왜 그러시는 거야 진짜? 야 이거 막내 막내 네, 안 돼 이거 너무 니네 너무 하드코어야 얘를 더 놀래게 했는데 얘가 별로 이거... 놀래지를 않는 거야 너 왜 안 놀래? 왜 안 놀래? 너는 저한테 말할 걸 같아서 야 그리고 너 왜 대사해가지고 사람 그렇게 말해 대사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짜가라 그랬지 처음에 얘가 괜히 처음에 치고 들어온 거야 야 그렇잖아도 정태형이 네 얘기 많이 했대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아니, 이거 진짜 이거 너무 아마추어잖아 아 근데 연기는 정말 잘하시네요 야 너 지금 좀 야 네 갑자기 아 나 감정 잡고 있었는데 아 너 결국 대사 못했어? 네? 대사 못했어? 감정 잡고 야 일라 너는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김치나 좀 덮어와라 이거 일라 아, 야 그거 아깝다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 형한테 전화 와이프한테 여보 전화 내가 했어 왜 전화 아니 왜 전화를 줬어요
왜? 전화가 너무 올라간다고 해서 전화가 너무 일찍 왔어. 너 누구 전화야? 야, 누구 전화냐고? 본인 건데 나한테 물어봐. 그때 내가 털을 터졌잖아. 아유, 나한테 물어봐! 누구 전화니? 아니, 제가 아까 쉬는 시간 때 와이프한테 그 와이프 사랑하고 있다고 전화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네. 지금 전화 올까봐. 응. 엄청. 좀 무서웠어요, 솔직히. 형님들, 사랑합니다. 다시는 이런 몰카 안 하길 바라겠습니다. 불. 숯불 좋아하니? 숯불 좋아하죠. 야, 난 바베큐 환장했어. 아... 이게 고기의 참맛은 이게 아, 숯불의 불맛이 입혀졌을 때. 팁을 알려주자면 이렇게 부치잖아. 네. 불이 붙었어. 네. 활활 타올라. 네. 그때는 고기를 굽는 게 아니야, 사실. 그럼 고기가 타버리게 되지. 아... 숯은 뭐냐? 그 불이 잔잔해지고 진정한 숯이 됐을 때. 네. 그러면 불맛이 딱 들어가면서 기가 막히지. 우리 연예인과의 삶도 같다. 활활 타오르지? 네. 그냥 확 죽어. 그 이 숯에 은은하게 아, 네. 얼마나 더 오래 사랑받을 수 있느냐. 쭉 가느냐. 좋은 숯이 돼야 돼, 우리는. 형들 없으니까 기가 막힌 명언이 많이 나오는 거야. 좋은 숯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식사 주문하셨어요? 네. 계속 나오는데요? 오늘 저희가 직접 무친 나물입니다. 아, 야, 이거 이렇게 차려놓으니까 진짜 그럴싸하다. 그지? 와. 네. 오, 일단 냄새는 됐어. 오, 야, 떡국. 양념 때문에. 야, 이거. 와. 야, 야, 떡국에 굴이 떠있으니까 진짜 신기하다. 아, 그래요? 야, 이거 먹어보자. 야, 일로 와. 빨리 먹어봐. 야, 오늘 진짜 다들 진짜 음식하신다고 진짜. 그러니까 말이야. 네, 진짜 고생한 것 같습니다, 진짜. 야, 일단 그래. 저기 뭐 뜨거운 거 식기 전에 한 번씩 우리 네. 자체 먹고 야, 그래. 맛을 한번 평가해 주세요. 이 굴이 보이니까 되게 신기하긴 하다. 아, 부산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 같아요. 굴떡국. 네. 아, 맞아. 와. 어우. 아, 배어있네. 와. 오우, 야, 이거 불해장국이야. 그래? 어, 아, 좋아, 좋아. 야, 이렇게 떡국 먹으니까 진짜 이제 한 살 먹는 느낌이다. 우리 오늘 하루 종일 몇 시간 정도 한 거야? 아니, 용산역에서 만난 시간부터 따지면 어마어마하지. 야, 우리 6시간 이상 하지 않았어? 6시간 정도밖에 안 한 거야? 그럼? 야, 그럼 생각보다 되게 힘든 거구나. 근데 여자들은 힘들 것 같은데. 매년 이걸 제사까지 하면은 몇 번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이렇게 시댁 가는 거 싫어하는구나. 자, 거기다가 뭐 집안에 제사 있고 이러면 그러니까 얼지 아픈 거지, 이게. 아, 힘드네. 끝나고 또 설거지 해야 돼. 아, 그러니까. 해야 되잖아요. 또 옆에서 애들 울고 싸워봐. 네. 어? 아유. 우리 엄마는 네 명 어떻게 키웠을까? 진짜 옛날에 어머님들이 대단한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야, 이거 먹으면서 이런 걸 다 한 거 아니야? 그럼,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먹어, 빨리. 떡국도 끓이고, 고기도 뭐 부치고.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진짜? 막내요. 어? 막내라는 게 힘들다고? 네. 막내 며느리가 막내 제일 며느리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와, 김승우와 함께 요리하는 게 제일 힘들더라, 나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진짜. 야, 떡 썰는 것도 힘들더라, 솔직히. 음식을 하는 입장에서 재료 손질이 제일. 저도. 네. 오늘 맞아. 요리를 하는 거는 예, 크게 의외 아닌데 아, 재료 손질을 이렇게 다 준비하고 하려니까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갈비찜, 녹두점, 만두 이런 게 진짜 손 많이 가는 건데. 많이 가지. 시간 오래 걸리고. 만두가 진짜 손 많이 가는 음식이야. 야, 근데 이런 음식들을 하니까 명절 증후군, 뭐, 손목, 뭐, 터널 증후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맞아. 그런 거 오지.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왜냐면 이거 뭐 1, 2인분 하는 것도 아니잖아. 근데 명절에 며느리들이 시어머니한테 가장 듣기 싫은 말. 얘야, 그만 먹어라. 그런 건가? 뭐? 뭐 둘째는 언제 갔니? 애 언제 갔니? 뭐 이런 거. 아니, 그 얘기 아닐까? 뭐? 요새 저 누구 애비 저렇게 왜 이렇게 살이 빠졌니? 아, 그렇지. 억울하지. 맞다. 그
수 있지. 남편 바빠서 빠진 건데 밥 잘 먹여도 빠질 수 있잖아. 아니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느라고 빠진 건데. 괜히 아들한테 가서 시어머니가 아니 무슨 요즘 밥도 안 먹고 다니는 게야 뭐 어쩌는 거야. 그래. 살이 쏙 빠져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어? 야 자고 가라 아니야 자고 가라. 야 오랜만에 왔으니까 좀 자고 가라. 더 있다 가라. 더 있다 가라. 더 있다 가라. 더 있다 가라. 여기 있네요 형 1등. 용돈 올려줘. 뭐?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시험이 아니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으니까. 자 그럼 반대로 며느리들이 명절에 시어머니께 듣고 싶은 말은 뭐예요? 당연히 명절이니까 이제 음식이 참 맛나다. 수고했다지고 수고했다. 아주 단순히 수고했다. 수고했다. 약간은 못된 마음을 먹어서 이번 명절 때는 아빠랑 외국 여행 갈 테니까 오지 마라. 아 그것도. 근데 요즘에 명절에 그래 그래 들어 안 준다고. 오히려 해외 여행을 가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주변에. 괜찮은데. 요즘에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지. 용돈 주고 그냥 낼름 받지 않고 야 너무 고맙다 많이도 고맙다 이런 경우도 있잖아. 그거네 누가 듣고 싶은 말이 그거잖아. 빨리 이제 니네 집 가라. 빨리 가라. 차 막힌다 빨리 가라. 사등어 기다리니까 빨리 가 일어나. 1위였습니다. 친정에 얼른 가. 아, 친정에 얼른 가. 공감이 된다. 근데 나는 2위가 근데 더 그렇다. 2위 뭐야? 오늘 고생 많았다. 그냥 고생 많았다. 근데 저게 되게 저 얘기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 얘기가 제사 지내는 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잖아.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야.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저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할 인사말인데. 것 같은데. 3위가 그거 맞네요, 형이 얘기했던 거. 용돈 고맙다. 우리 엄마는 진짜 최고의 시어머니인데. 왜? 좀 3개를 다 하시거든요, 저희 아내한테. 용돈 고맙다, 오늘 수고했다. 야, 빨리 가서 인사드려. 이걸로 다 하거든. 야, 나는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고부 간의 갈등 같은 게 있어? 그러니까 이게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남편이 진짜 잘해야 돼. 중간에서 잘 안 하면 큰일 날 수 있다는 게 가끔 느껴져요. 그런 게 벌써 느껴졌어? 네. 이때가 저희 어머니가 한국에 있었어요. 아기가 태어난 지 한 두 달 만에 제가 일본에 잠깐 들어가야 됐었어요. 한 달 동안.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랑 아기랑 셋이서 이렇게 지내니까 와이프는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좀 약간 불편하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와이프한테 아니 나도 힘든데 여기서 일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민하니까. 근데 계속 그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제가 또 열받아가지고 엄마한테 왜 우리 아내 불편하게 했어요 이렇게? 엄마 도대체 어떻게 하고 있길래 이렇게 힘들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큰일 났다. 제가 일본에 있었으니까 거기서 이제 양쪽 이게 다시 이렇게 잘 그럼 야 이거 진짜 그때 이제 확실히 느꼈죠. 야 그거 진짜 센 사고다. 그래서 네 화해는 시켰어? 어떻게? 일단은 와이프한테 사과하고 저희 어머니한테도 내가 말이 좀 심했다고. 명절 세고 나면은 이혼율이 높아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 그거 왜 그러는 거야? 얘기를 또 처음 들어보네. 남편들이 고생했단 말을 안 하니까. 그리고 이제 명절을 준비하면서 그런 1년의 이제 사건들 있잖아요. 진짜 뭐 우리 집을 몇 박 며칠 갈래? 니네 집을 언제 갈래? 이런 거부터 선물은 뭘로 할까? 여기는 얼마를 주는데 저쪽은 얼마를 줄래?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언성이 높아지면서 더 크게 싸우는 거기다가 장모님한테 빌린 돈이 있거나 뭐 그러면서 골치 아프게 되는 거고. 맞아. 그래? 나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장모님 댁에 가면 약간 설레던데 그냥. 스방 이게 나 너무 좋아. 그 소리 되게 기분 좋지. 그리고 이거 한번 형 얘기해 볼까요? 각자 장모님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자, 저는 저기 여기 지금 반려동에 사시니까. 레디 액션. 문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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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전형적인. 예. 자 우리 그게 너무 좋아. 정릉 때가 뭐라고 그러는 거야? 저는 약간 요즘 대세 느낌이죠. 네. 중국 느낌 나죠. 네. 봉서방. 방구서방이네. 봉서방. 봉서방. 그러면 자 일라인. 일서방. 자네. 자네 하면 왠지 무릎을 꿇어야 될 거니까. 뭔가 잘 터지실 때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네 여기 좀 앉아보게. 자네 여기 좀 앉죠. 자, 우리. 장모님이, 네. 우리 장모님은 되게 이렇게 정이 많으죠. 그래서 한 번도 나를 그냥 김서방 이렇게 불러본 적이 없어요. 뭐라고? 그러면? 아이고, 우리 김서방. 아이고 우리 김서방.
장군님. 톤에 따라서는 굉장히 톤에 따라서. 일준이는. 저도 똑같죠. 야 임마 이러지 않아. 찌꺼리를 하시겠어요.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저도 어머니 우리 집 귀한 아들이에요. 귀한 자식이에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아이고 참. 저 설마. 여러분들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우리 집 사람을 한 번도 못 불렀죠. 아. 딱 그 돌아가시기 20분 전에 내가 그 결혼을 할까 말까 내가 해서 하면 눈을 깜빡거리라고 하니까 눈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딱 20분 뒤에 돌아가셨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러니까 모르죠, 저 하늘나라에서. 그래도 허락은 해주시고. 허락을 하고 왔어요. 가신 거구나. 내가 귀에다가 엄청 크게 얘기했어. 내 얘기가 들리면 눈을 깜빡거려봐 했더니 눈을 살짝 깜빡거리더라고. 내 여신이하고 결혼을 할까? 그러니까 눈물을 흐르더라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딱 20분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런 거 같아요. 저도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신데 명절 때 그런 생각 꼭 들어요. 우리 아버지만 안 계시고 고모부도 계시고 이렇게 모여서 우리 아들, 딸을 안아주면서, 딸내미 안아주면서, 아이고, 니네 할아버지가 와서 얼마나 좋아했을꼬? 이런 얘기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명절 때만 되면. 부모님들 건강하시기를 바라야 돼. 지금 계시는 부모님들. 계실 때 잘해. 참, 근데 안 돼, 그게 또, 그지? 마음은 항상 그런데 그게 잘 안 돼. 근데 그래도 같이 있는 게, 같이 오랫동안 사는 게 좋지. 그럼, 그럼. 이거 뭐 생짜로 헤어지면, 이거 뭐, 뭐 어떻게 뭐 그래. 꿈에서나 꿈에서도 안 나와 요새는 어떻게 되는지 이 양반에 옛날에 꿈에도 자주 나오고 하더니 너무 뵙고 싶겠지 그러니까 요새 꿈에도 안 나오더라고 요새는 엄마가 그럴 것 같아 어머니 이렇게 딱 떠올렸을 때 제일 생각나는 게 뭐예요? 제일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아이고 부산역에 데리러 갔을 때 내가 그 전에 어머니 아파하셨을 때 살던 그 딸 동네가 있었는데 거기를 이렇게 지나오는데 옛날 생각 많이 나더라고 이 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의사가 나가면 죽는다고 자기한테 책임을 안 지겠다는 각서를 쓰면 나보고 촬영을 하러 가라 그러더라고 근데 그 계약에 대해서 그 촬영을 가야 되잖아 근데 엄마가 그 체크카드로 이게 그 돈이 있으니까 찾아오라. 내가 가니까 3만 원 있더라고. 우리 여섯 가족 다 합쳐서 그 카드에 3만 원밖에 없었던 거야. 근데 나는 몸이 아파서 이 맛이 가 있는데 그걸 촬영을 하러 가러 그 3만 원 빼들고 카드 들고 이렇게 그 역을 걸어가는데 저기 저 앞에서 우리 엄마가 나를 보고 서 있는 게. 그럼 죽을 때까지 내가 못 잊을 것 같아, 진짜로. 그 역에 가면 꼭 그게 생각이 나. 우리 엄마가 3만 원밖에 없는 거를. 갑자기 또 엄마 얘기하니까 미치겠다. 얘 문제 진짜 많은 거야. 대답 좀 하지 마. 그러니까 진짜 너. 오늘 얘 진짜 문제야. 그러니까 대사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너. 그래 그리고 형이 그렇게 터지니까 우리 다 터지잖아. 아 그게 안 할래도 이게 뭐 좀 좋게 상황에서 이렇게 돌아가셨으면 뭐 그러니까. 그냥 수명이 다 됐으니까 돌아가셨나 보다 조금 덜 섭섭할 텐데 너무 힘들게
그 똑같은 나랑 똑같은 병인데 엄마는 나를 고쳐서 그 살게 해주고 엄마는 나하고 똑같은 병으로 돌아가셨거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잘 가슴 아프지. 아유, 군대 훈련소에서 제일 단합시키는 단어가 엄마 아니니. 그치, 그 단어 하나. 그 단어 하나면은 전 군이 울잖아. 그러니까. 서른 해 갔거든요. 공익근무니까 사주니까. 나도, 세현이는, 엄마야. 나 이거 받아야 되잖아, 전화를. 거기서. 돈이 없으니까. 콜렉트 콜인가? 맞아, 맞아. 엄마, 나, 아무렇지 않았다가, 여보세요 하니까, 엄마, 연결이 돼. 그때부터, 네. 아니, 잘해준 게 있어. 공감돼. 나도, 그러니까 이게. 엄마. 맞아, 엄마. 아빠보다 좀 더 세, 솔직히. 아, 그럼. 하면 네. 이게 피치가, 이 막을 수 없는 피치가. 그럼. 딱 그렇게 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 바로 터지잖아요. 형님 진짜, 형님 안 그럴 줄 알았는데, 형님 터지고 우리 다 터졌잖아. 이게 한 오히려 1층에 순간... 터졌으면. 과거의 눈물. 왜? 왠지 의심하고 다리 이거 떨고 있나 이렇게 볼 것 같은데. 나는 그 말씀이 참 나는 우리 지금 우리 장모님 우리 엄마한테 참 고마운 게 여기 이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야 김서방이 조금 잘 돼가지고 이 복을 받을 거를 우리 어머니가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사를 지낼 때. 장인어른 제사보다 우리 엄마 제사를 더 정성껏 지내고 지내면서도 마음속으로 그 절을 하신다는 거야. 지금 아빠의 잘 되게 해주는 그 말씀이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말보다 내가 고맙게 느껴지더라고. 얼마 전에 장모님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금목걸이를 굵은 걸 해서 목을 못 들 정도로 내가 굵은 걸 안 해주겠다. 내가 해주려고. 아니 그러니까 오늘 진짜 이렇게 해보니까 이제 여자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뭐 100% 다 알 수는 없을 거고 우리 평소에 우리 저기 뭐 내무부 장관에게 우리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럼 잘해야 돼. 우리가 그러면 각 가정에 계시는 마린들한테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고생 진짜 고생 많은 거예요. 야 그러더라 우리 다 먹었는데 그래도 명절 아니냐. 윷놀이 한번 할까요? 설거지도 많은데. 설거지 내기? 왜냐면 설거지 혼자 못해 힘들어서. 이거 못해 혼자 못해. 아 편을 어떻게 짤 건데? YB 오비예요. YB 오비가. 오케이. 야 그럼 난 열리면서 나 오비로 들어가는 거야? 오비죠. 오비. 형 완전 오비지. 오케이 갑시다. 설거지 나. 오케이. 가자. 오케이. 가자. 저희가 윷놀이 진짜 오랜만에 본다. 야 윷놀이 이거 야 이러고 있으니까. 말년 병장 같으신데요? 예? 내가 지금 장군 나이야. 김 병장님 오늘 어떻게 윷놀이 한판 하시나요? 김 병장 무슨 김 병장이야. 자 여기 모포 밖으로 나가면은 나가 안돼 나도 요 정도는 띄우자. 그렇지 높이 정하고요. 자기 머리까지 던지기. 되게 어려워. 이렇게 해야 돼. 머리 위로 해야 돼. 머리 위로. 머리 위로 하자. 이거 뭐야? 거리가 여기 있어. 딱 중앙이야. 이거 뭐예요? 이거 유수로 가죠. 이건 거울로 가요. 넘어갔을 때 유수로. 아니, 그건 상황 봐서 하자. 상황 봐서 안 돼. 상황 봐서 안 돼. 아니, 야, 상황 봐서 해. 안 돼. 자. 이 하나만 다시 하지 않아요? 하나 다시 하자. 야, 그거 괜찮다. 그거 괜찮다. 두 개가 받으러 왔어. 이럴 때 어떻게 해? 두 개 던져줘. 두 개 다시, 오케이. 됐지? 네. 이 없지? 오케이. 회전 있어. 아, 유시네. 아니, 이거 두 개 다시 해야지. 두 개 다시. 아, 머리 위로 안 돌렸으니까. 걸. 이거 머리 위로 안 돌려. 자, 걸? 저는. 걸로 잡아? 그냥 걸이에요. 너 또 걸그룹 좋아하잖아. 아, 미안. 오토가다이! 오토가다이! 낙. 개 좋죠. 우리 개가 좋죠. 개 가자. 다 좋아, 다 좋아. 개. 백도 좋고. 개로 바로 꺾어서 가는 것도 좋고. 걸도 좋고, 다 좋아. 걸 먼저 진짜 먼저 언제고요? 먼저 야 한방이야 야 이걸 언제 처음부터 얻는다고? 아야 끝까지 야 한방이야 아무거나 나와도 돼 아무거나 이거 잡는다고 유시다 유시야 한번 던져 유시죠 유시 맞아 뭐라고
난 낙. 야, 낙이면 세 번 못 하는 거야. 아니라니까. 형 아니라니까요. 그래? 야, 도해야 네가 도해서 잡으면 돼. 잡은 게지요. 그래. 못 잡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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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그러니까 개. 개. 저 잡고. 아, 야, 저 위험해. 그래, 오케이, 오케이. 잡으라고 했고. 잡아, 잡아. 위험한 이거 그 잡으면 어때? 한번 나 그렇지. 자, 우리는 뭐 개걸 아무거나 잡네 무조건. 야, 이게 낙이 변수네. 낙만 아니면 돼, 낙만 아니면 돼. 너무 낮게 들어. 들었잖아. 아, 정확히 머리가 갔어. 갔어. 개, 잡아. 잡아, 이제 잡아. 괜찮아. 한 번 더 할 수 있잖아. 어, 잡아, 해. 그러니까, 해. 걸로 또 잡아, 또 잡아.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낙, 낙. 야, 잡아. 야, 오, 들어왔어. 저거 하나 빼고. 뭘 하라고. 회전 돌아가야 돼. 기다려봐. 회전 돌아가야 돼. 아니, 그건 아니지. 아니, 그건 아니지. 이거 룰은 아니야. 윷, 윷. 한 번 더 하죠. 이건 아니다. 윷이야. 뭘 여기 잡아야 돼. 잡아봐. 잡아, 잡아. 잡아봐. 잡아봐. 장난이에요? 윷이었잖아. 잡았을 때 올라가야지. 까만 게, 이렇게. 아니, 도. 아니, 걸린 게 왜 윷이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왜 윷이야. 아니야, 야, 얘네들은. 야, 윷놀이 영만 진짜야. 그러니까 맞아. 잡아주니까. 아, 얘를 죽은 거 아니었어요? 아니, 영만 진짜야, 이거. 야, 가까워봐. 야, 잘 봐. 잠깐만요. 윷놀이 잠깐만요. 우리 이렇게 뭐 함부로 요새 손을 갖다 대면 안 됩니다. 알았어, 알았어. 야, 모두가 인정하고 그때 걷어가야 돼요. 아무리 갈 때 줘야지 왜 좀 빨리 걷어야 되겠어. 한 번 날라가. 알았어, 지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낙, 낙. 아, 야, 너 걔 원래 목이 짧아요. 원래 목이는 정장인데 이래 원래. 원래 이래 원래. 나는 원래 이래 원래. 예. 아우. 잡았지. 하나 잡았어. 앞으로 가. 하나 잡아, 잡아, 잡아. 잡아. 맨 위에 거. 맨 위에 거. 잡아, 잡아. 제 말 못 써.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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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헐. 자, 뭐, 개죠? 아, 개, 어. 개죠? 튀어, 튀어. 튀어, 튀어, 튀어. 됐어. 저 하나, 어. 하나 튀어하는 건 무서워할 것도 없어. 아, 거기, 거기. 거기. 여기요? 어. 경태야. 네, 깔끔하게 들어. 걸 좋다, 걸. 걸에 있는 저 두 개가 참 신경. 우리 절로 가요, 절로 가요. 아... 야, 좋다, 아... 좋다, 좋다, 딱 좋다. 어, 됐다. 우리 이제 꺾어 들어간다. 됐어. 왔어, 왔어. 자, 고. 개, 개야. 야, 개, 이거. 아이, 개. 아파가 아니야. 북한. 개, 개, 개. 어, 좋아. 야, 너무 돌아온다. 야, 외곽 순환도로 타고 있네.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허리 펴라. 됐어. 낙, 낙.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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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완벽한 유. 유, 완벽한 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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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개 나오면 개 판단다, 저기. 개만 나오면 돼. 왜? 어, 유 걸고 개로 가면 꺾으면 돼. 쉽지 않아. 자, 개다, 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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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걸이네. 걸. 육걸 꺾어. 육걸인데 어떻게 꺾어? 야, 꺾을 수 있지. 이걸로 유출 가면. 걸로 꺾자. 어. 꺾을 수 있지. 이걸로 유출 가면. 걸로 꺾자. 어. 야, 꺾자. 꺾자. 왜냐면 여기가 조 나오면 잡는 거야. 어, 그걸로 가운데로 놓으면 돼. 자, 한 명 놓으면 낙장불입입니다. 됐어. 손 떼어. 됐어. 자, 조 나오면 우리가 잡는 거예요. 5, 4, 3, 2, 1.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개다, 개. 개다, 개죠? 개명. 이거 달릴까, 이거? 그래, 달려, 달려. 달려? 자, 오케이. 어? 자, 이제 저거만 잡으면 돼, 우리. 야, 얘는 아직 하나도 출발 못 시켰어. 네. 야, 들어오면 또 하는 거 아니냐? 형, 우리가 유리, 아, 유리. 들어오면 하는 거 아니냐? 아, 진짜. 잡으면 하는 거였구나? 얘는 지금 세 개 출발한. 낙나 다 올라가 있긴 해. 얘네는 걸이야. 걸. 아직 못 들어온 거야. 어, 윷만 안 나오면 여기 걸 그냥 개. 아니 아니 아니. 여기 걸 그냥 개. 아니 아니 아니. 너는 왜 그러냐. 야,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낙 나오면 잡는 거 아니냐, 이거? 아니요? 어, 내가 진짜 37년 동안 윷놀이 중에 제일 지저분한 거. 와, 진짜. 야, 이렇게 더러운 윷놀이. 야, 더러운데 이겨면 돼. 아, 형, 이거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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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이제 우리 말판. 뺏고 나오면 되는 거야. 까만 거, 말판. 아, 도가 나오네. 자, 우리 두 개는 뺀 거, 잠깐만. 다음에 정태민님 백도 나오면 잡는 거야, 저거. 그니까. 아, 근데 빼겠지. 얘가 이거 빼겠지. 아, 이렇게 말이지. 뭐 같은 걸로 빼긴 이제 아까우니까. 낙, 낙. 아. 개.
돌아. 얼마 안 나오는데. 정태. 아, 윤만 안 나오는데. 정태 백도 유 다 좋다. 도. 나. 밑에 나왔어. 나. 백도. 개. 아, 나가야지 뭐. 오케이. 저밖에 없는데 뭐. 아, 아깝다. 아깝다. 야, 백도 야, 이거 잡아. 형 개다, 형 개다. 형 개야, 형 개. 야! 형 개야, 형 개. 야! 어, 이거 뭐야? 잠시만. 어, 어. 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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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윷. 됐어, 형. 윷, 개. 개 나와라, 개. 야, 윷 하나 있어. 개, 어. 개 잡고 뛰자. 어떻게 던져? 형 개다, 형 개야, 형 개였어. 어떻게 던져? 형 개다, 형 개야, 형 개였어. 아유, 아, 아까. 형 개였어, 뭐야. 야, 너 나한테 욕 하는 거야? 아니야. 꺾자, 일단 좀 꺾자. 도로가 꺾고 그 다음에 이거 가고. 도로 가, 도로 가. 도로 와서. 아니야. 도개 걸륜? 그렇게 한다고? 아니야. 도개 걸륜? 그렇게 한다고? 오케이, 그렇게 가자. 그렇게 가자. 가자, 어차피. 고마워요. 야, 얘는 그런 생각 없었는데 네가 왜 그런 거야? 얘는 그런 생각 못했어. 아니. 얘네 야, 네가 만져. 답답하니까 자꾸 만지는 거 아니야? 나. 야, 낙 같은 소리 하지 마. 회전 들어가야 돼. 야, 이렇게 돌릴게. 아이. 아이. 백도. 아, 좋아. 백도 나쁘지 않아. 백도 나쁘지 않아. 백도 좋다. 백도 좋다. 백도 나쁘지 않아. 쫄깃하다잉. 쫄깃해잉, 다들. 낙 하나 좋아하시고. 개. 오, 개 어버. 개로 없네. 개 어버, 어버야 돼. 못 나온다고, 잘못하면. 야, 뭐 나오면은, 어? 끝난다. 뭐 나오면? 아니, 안 끝나요. 아니, 두 개 잡잖아. 그렇지. 아니, 두 개 잡잖아. 그렇지. 개. 걸. 개. 걸. 개, 넘어갔어. 개 나쁘지 않아? 야, 윤 나오면 영웅이야. 윤 나오면 영웅이야. 윤 나오면 끝나는 거 그냥. 윤 나오면 끝나. 거의 끝난다고 봐야 돼. 아, 윤 나오면. 야, 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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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도, 백도. 야, 윤 나온다. 너, 너 기운이 좋아. 아! 야. 야. 아, 유 좋다. 유 좋죠? 유 좋아, 끝났어. 유? 나. 나. 유타블라, 기밀라, 기밀라. 기밀라. 뭐야? 좋다. 뭐야? 개다, 개. 개, 아, 나쁘지 기회는 있다, 기회는 있다. 기회는 있다, 유시다. 유시다. 거리라도 해야 돼, 무조건. 도 나오길 기대해야 돼. 백도나. 아... 자, 유시면 끝이야. 뽕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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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퍼? 야, 이거 개로 잡아버리자, 이거. 야, 이거 너 죽었어, 니네. 의미가 없다. 백도! 백도, 백도! 아니다. 백도, 백도! 도 나오면 우리 끝이야. 야, 설마. 백도! 그렇지, 안 돼. 백도! 돈 빼고 다! 걸 나오면 이기고. 나. 그렇지. 개 나와도 이기고. 어쨌든 어, 최고인 끝났어, 거야. 끝났어. 아우. 회전. 제발. 나와달라. 회전. 가라. 회전이 없다. 끝났어. 회전이 없다고. 끝났어. 회전이 없다고. 뭘 회전이 없어. 회전이 없었어. 와,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진짜 잘했어. 진짜 잘했어. 완전한 드라이브. 아주 좋다. 한동안 했잖아. 어? 야, 어디 형님들을 이기려고. 와, 그럼. 아, 아직 안 돼. 니네들의 그 신선함 가지고. 야, 우리 남겠어. 빠빠 하자. 야, 이렇게 해. 니네. 야, 윤놀이 이거 재미없어. 하지 마. 하지 말고. 왜요? 재기차기 해, 니네 셋이. 무슨 재기차기를 해, 갑자기. 야, 맨발 재기차기 해. 되게 재밌어, 그거. 몰라. 내가 이럴 줄 알고 다 사왔어, 서울에서. 와, 저 욕 진짜 사갖고 왔어. 야, 이런. 제 맨발 재기차기인데. 봐. 형, 이거 아파. 아니, 그러니까 아파야지 재밌지. 양말 재기차기예요. 봐봐. 여기서 손에서 떠나서 뭐 이렇게 잡으면 안 돼. 잡는 거 하나도 없어. 아예 없어. 잡는 거 없어. 무조건 손에서 떠나면 시작이야. 오케이? 오케이. 우리 셋? 니네 셋. 야, 나머지 다 앉아. 나머지 다 앉아. 야, 이 중에 한 명 골라내는 거야? 나머지 다 앉아. 이거, 와. 야, 그리고 딱 소리가 나야지 이거 술 맞추면 아니야. 제로야. 와, 미치겠네. 자, 간다. 도전? 던지면 끝이야. 도전 외치고 가세요. 어. 네. 야, 이거 설거지 대박이다, 진짜. 야, 설... 엄청 많다. 뷔페 식당 생각하면 돼요. 와, 그러니까. 도전! 하나, 둘,
세. 야,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안 좋고.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가 안 좋고. 시작해. 시작해. 진짜요? 쉽지 않아. 쳐본 적 있니? 네? 아니요, 저 쳐본 적 없네. 아, 그래? 아게 봐라. 너 한 번도 안 쳐봤다고? 미국에서? 그, 네, 제비, 이거는 안 쳐봤어. 이 제비가 아니고, 제기. 제길? 제비는 이렇게 생긴 게 제비. 좀 외국인들의. 뭐, 알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 제기는 야, 은근슬쩍. 야, 그럼 얘는 연습해주죠. 아니, 그런 거 어딨어. 아니, 시간이 없었어. 저도 제기 시간에 안 쳐봤어. 폭력을 싫어해가지고 내가. 도전? 도전! 오케이. 하나도 못. 어? 둘? 어? 네! 네! 다섯! 네, 네, 다섯, 야, 지금까지 공태교 꼴찌. 야, 야, 뭐 하는 거야, 너 되게. 야, 왜 되게 가만 있어? 야, 되게 왜 작업질이야? 왜 작업질이야, 내가? 너 수쳤잖아, 지금. 야, 불안해서 한 거야. 야, 펴. 야, 가자. 야, 감사합니다, 진짜. 핸드폰 나 넣고 했어. 야, 나 헤딩 입고 했어, 나. 됐어, 됐어. 아, 근데. 이거 옛날 설레이 아니야, 설레이라고. 좋아, 좋아. 아, 도전. 도전. 자, 3개 이상, 4개만 하고. 잠깐, 숨을 잠깐 멈춰주실래요? 그래. 공기의 영향을 받고. 우리가 더 긴장돼서 그래. 도전! 오. 아, 이거. 뭐한 거 아닙니까, 이거? 돼지 소리 내면서 방해한 거 아니에요. 아, 그 돼지 소리 형 너무했다, 형. 그거. 하나, 둘, 셋, 넷. 하나. 셋! 야! 잠깐만! 마지막에 스쳤어! 오재호 감독님! 셋! 목소리 낯설어 놨어, 내려놓쳤다. 그거 아니야! 이게 마지막 거 어떻게 된 거야? 마지막에 아까 스쳤어. 세 개 다 지금 이게 마지막 거 어떻게 된 거야? 발톱이 하나 빠진 거 같아. 아니야. 내려놓고 손... 야, 세 개. 야, 둘이 다시 해야 돼. 둘이 다시 해야 돼. 자. 둘이 꼴찌 결정전. 야, 세훈아. 거기 앉으면 안 될 거야. 아, 예. 거기 앉으면 안 될 거야. 아, 예. 들어와, 지금. 너무 들떠서. 가위바위보. 영어? 오케이. 자, 영어 여성성이 있어. 얼랭이. 도전. 야, 세훈아 축하한다. 세훈아 축하한다. 야, 근데 세훈이 해야 돼. 그러니까. 야, 누나. 밑으로 끌어당겼니? 와, 이게 말이 돼? 다리 가늘잖아, 네가. 와, 말이 돼? 도전. 오지 마세요, 예. 아니, 뭐 이거 안 되겠어. 오. 축하합니다. 당첨하세요. 야, 이제 하고. 장비 풀어줘, 이제. 아유. 발전. 하나, 둘, 셋. 아휴, 나 애 때문에 제대로 안 돼. 야, 그 컵 쓰지 마. 씻어야 되잖아. 이렇게 돼서 그렇게 먹어. 어디야? 그냥 아직 뭐 헹구기만 하면 돼요. 헹구기만 하면 돼요. 깨끗해. 내가 봤을 때 우리 멤버들은 다 수고했어. 수고했어. 가. 다 했어.
과정을 어머니 혼자 전날부터 아니면 그 전부터 계속 몇십 년째 하고 계시는 게 참 미안하고 대단하게 느꼈고 고마웠습니다. 엄마가 제일 많이 생각났어요. 명절 때 빨리 가서 많이 도와주려고요. 어머니, 여보, 나한테 잠깐 부탁을 해봐. 나도 열심히 할 수 있어, 이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엄마, 그리고 제 아내. 미안해요. 그동안 소파에만 앉아있고 자리 비켜준다고 다른 방 들어가서 누워있고 했던 제 자신을 많이 반성합니다. 엄마 미안. 이렇게 힘든 건지 몰랐어. 앞으로는 잘할게요. 정말 신중했어 이번에. 정말 잘할게요. 일본의 가정식 나도 한번 배워볼까 해서 일취월장이다 일취월장 빨리 좀 해라 제가 형이 한 때 스승이었어요 아유 정말 안돼 한게 얼마야 걱정 안 해도 돼 청소까지 다 할게 재밌다 그지? 쌌어?